농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인가 안 내는 것인가, 내면은 많이 내나 적게 내나, 약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속 세금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드릴 안태환 세무사입니다. 자, 일단 보통은 농사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뭐 벼농사도 있고 뭐 밭농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무를 심고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일단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하면은 그 땅의 주소와 면적 그리고 이 땅이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이나 답 뭐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대지로 되어 있다. 대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이 대지이기 때문에 이게 농사를 짓는 땅인지 아닌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업을 농사로 지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금 안 낸대. 1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더라. 이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업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자격농지라는 건 내가 농사를 지은 농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양도소득세 팔 때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인데요. 이 자격농지 감면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농지의 소유자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남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는 그냥 임대소득만 받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격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의 명예를 본인이 농사 지었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족관계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짓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 춘천에 농지를 하나 샀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근데 제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서 춘천에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짓는다. 농사 짓는 자격농지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뭐냐면 자격농지 감면에 하나 한 가지 더 요건이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요건이 들어갑니다. 특수한 사항으로 거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농지 소재지, 농지 주소지에서 직선 거리로 30km 이내 지역에서 살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이거를 자격 감면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거냐? 내가 여기 땅에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통 한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농지나 땅 면적이 굉장히 크세요. 그럼 보통 그런 분들은 농협에 농협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8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농협 경영체에 가입되는 기간이 8년이 넘었을 거고 거기서 제가 비료를 샀다거나 뭐 묘목을 샀다는 증빙이 있겠죠. 세무사님, 그게 8년치나 필요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30-40년 농사를 지었으면은 30-40년 전에 취득한 땅이랑 지금 그 땅을 팔 때랑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세금 중에서 얼마를 깎아주는 거냐면 1년에 1억을 깎아줍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국세청에서도 정말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겠죠.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제가, 내가 여기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을 해서 텃밭이나 아니면 농지에 조금 매입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텃밭을 계속 지을 수도 있지만 계속 짓지 않는 경우에는 파시겠죠. 텃밭을 하려고 샀는데 이걸 좀 해보니까 어렵다. 이거 농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놀렸어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내기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나 이런 관련된 부처에서 과태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처럼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양도세 1억까지 감면받고 세금을 안 내는 거냐? 만약에 직장인이나 뭐 사업 소득을 따로 소득이 있으세요? 이런 농업 관련된 소득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다. 그 기간 동안은 농사를 지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인데 농사를 한 8년 넘게 지으면 세금 안 낸다. 이런 정보는 틀린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걸 농사 지으려고 샀잖아요, 텃밭을. 근데 만약에 농사를 안 지었어요. 과태료도 나오겠지만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뭐 3년 넘게, 5년 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세율에 더하기 10% 세율을 더 내게 됩니다. 기본 세율이
6%부터 45%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이 되면 16%부터 55%까지 세금을 낸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런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